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영웅경제TV의 장창호 영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예.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. 예.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갑진년 새해가 밝았고 어제가 또 설이었죠. 네.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저희 형님과 이렇게 저녁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지하철에서 좀 이제 듣고 있습니다. 네. 올해 또 지금 편입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과 복수 전공하신다면서요? 네, 컴퓨터 과학과,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금 보건환경학과 지난 2학기 때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요. 처음에는 문화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관심 분야가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나 그런 컴퓨터 쪽도 있어서 컴퓨터 과학과가 오히려 저한테 지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. 그렇죠. 컴퓨터 알면 좋죠. 네, 보건환경학과를 하면서 컴퓨터 과학과를 복수전공 5월 달에 신청할 생각입니다. 네. 잘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. 저는 또 국문과를 다시 편입해가지고. 네, 그러니까 정말 뭐, 그냥 어떻게, 저번 학기는 그냥 어떻게 겨우 제가 어떻게 방법. 장학금 받으신 것 같은데요? 장학금을 좀 받았는데요. 네.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요. 이제 올해는 조금 열심히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작년 연말에 또 우리 방송대 성남시 학습관 국어국문학과 회장에 또 그래서 또 당선되셔서 그 1월 달에 가가지고 1월 22일 날인가 그때 이제 이침식 때 여러 교수님들 많이 만나 뵀어요. 아, 본교에서 네, 본교에서 네, 뵀고요. 아마 이제 나중에 국문과 학술제나 이런 거 하면 한번 또 참여하시면 또 졸업하셨잖아요, 국문학과를. 네, 그렇죠. 동문이죠. 네, 졸업하셨으니까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또 기뻐해 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사이버대학교 이번에 한 학기 하면 졸업하나요? 예, 그렇죠. 한 학기 졸업인데 너무 두 가지를 같이 하기 힘들어가지고 한 세 과목 정도만 들을까 생각 중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1년 하면 되잖아요.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게 또 제가 하는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. 또 제가 최근에 또 국제미래강사교육연구원의 부원장 겸 또 이제 교수를 맡아서 그래서 여러 강의들을 또 하고 있어요. 네, 잘 됐네요. 예,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또 요즘에 이제 저도 최근에 하나는 그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. 형님은 무슨 교회죠, 거기가? 세된 교회라고 죽전에 있는 세된 교회인데 아주 사람들이 좋으시고 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양육도 8주간 동안 받았고요.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메디컬 처치라고 해서요. 네. 의료 시스템하고 교회가 만나는데 거기에서도 좀 봉사도 좀 할 것 같고 다양하게 또 제 달란트를 그곳에서 거기에 뭐 영어도 이제 유아부나 이런 데 영어가 있잖아요. 네. 그런 걸 좀 도와달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. 거기. 네. 그런 약간 봉사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지평을 좀 더 많이 넓힐 것 같습니다. 올해 그리고 뭐 시집도 곧 나오고 예, 뭐 지금 한 80여 편 정도 썼는데요. 뭐, 한, 이 정도로 속도로 가면 뭐, 잘하면 올해 또 시집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저도 이제 성경 필사 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, 신약은 다 썼고요. 구약 성경 필사 도트로 1000쪽을 썼더라고요, 어제. 오늘 1004쪽 정도 쓰고 있는데, 그래서, 신약은 1년 만에 썼고, 구약은 원래 2년 계획했는데요. 2년 계획이면 올해 연말까지 써야 되는데 지금 좀 열심히 해서 내년 뭐 적어도 25년 6월까지 한 1년 반 안에 구약까지 다 그러면 이제 3년 반 만에 쓰는 건데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통, 요즘 성경 쓰는데 좀 몰두하고 있습니다. 보통 정성이 아니신데 대단하십니다. 뉴턴이 그런 말 했잖아요. 우리가 망원경을 보면 천리를 보지만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본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 열정이 정말 이어져서 또 그게 또 하늘에도 통할 것 같습니다. 예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는 천주교고 동생은 이쪽에 개신교인가요? 같이 예, 이렇게 그렇죠. 또 믿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. 예. 서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느님을 잘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또 이제 새해가 지나고 내일 또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. 네, 그렇죠.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나중에 또 새로운 주제를 네. 가지고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좋은 소식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구독자 수 이제 지금 한 7,300명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. 네, 올해 1만 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
뜻하는 바 다 이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